어떻게 책임을 질 생각이십니까? 고려를 원나라에 편입시키는 것이 연철승상의 뜻이 아닌가요? 하면 심양왕께서는 연철승상의 뜻에 따르시는 겁니까? 이길 수 없는 적을 상대로 전쟁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우리는 지난 30여 년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그깟 고려의 국고쯤 버리는 것이 뭐 그리 아깝겠습니까? 역시 현명하십니다. 때를 맞춰 행궁 주변의 병사들을 모두 철수시켜라. 그놈들이 습격해오는 동안 단 한 명의 우리 병사들도 나서서는 아니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숙부님. 누구냐? 넌? 나는 누군데 남의 막사에 숨어들어갔느냐? 너이씨,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먼저 묻질 않느냐? 말해, 뭘 훔치러왔지? 어디까지 본 거야, 이 쥐새끼 같은 놈? 이씨, 무엄하다? 무엄?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뉘신데요. 나는 대원제국의 경졸이다. 그래, 너 아주 잘난 놈이로구나. 쥐새끼처럼 들어왔으니 내 오늘 쥐도 새도 모르게 내 놈을 죽여주마. 협상하자. 나를 진영 밖으로만 내보내준다면 너에게 큰 후사를 내리겠다. 너? 타령을 하려는 놈이로구나? 아니, 그게 동쪽 목재까지만 좀 데려다다오. 그렇다면 반드시 너에게 음봉을 내리겠다. 따라 나오너라. 내가 어딘데? 여기 있는 말똥 내 놈이 다 치워놔라. 오늘 밤까지 안 치워놓으면 내 놈이 탈영병이라고 보고할 것이다. 알겠느냐? 잠깐만. 나는 대원제국에 황태진이라. 나를 좀 도와다오. 날 진영 밖으로만 내보내준다면 네 놈이 평생 만질 수 없는 그 거금을 손에 쥐어주겠다. 태세전화? 그래, 네 놈한테도 다시 없는 천운의 기회가 될 것이야. 우선 얘부터 올리겠어. 아니다, 됐다. 아우, 이런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무슨 일을 갖춘... 내 놈이 황태제면 난 옥황상제다, 이놈아. 밖에 고려병사들이 지키고 있을 것이니 도망칠 생각은 아예 말거라.
위험한 탈퇴인! 승냥이는 어서 와서 황태리를 빼돌리거라! 무얼이야! 오사! 알겠습니다! 행구 안에 황태자가 있다! 황태자를 찾아라! 그자를 죽여라! 어서 나오십시오! 얼른 나오시라고요! 네가 여기 왜 있느냐? 몰라. 그냥 여기 이러고 있으라고. 따라 나와! 아, 안 돼요! 내일 아침까지 여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말라 그랬어요! 정원, 너! 여기 딴 죽어! 내 뒤에 딱 붙을 거라. 드디어 찾았구만. 저놈이 원나라의 황태제란 놈이다. 잘못 찾았다. 이 아이 황태제가 아니다. 죽여라. 내가 술 취한 것이냐? 태제 전화가 아니지 않느냐? 황간놈이옵니다.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냐? 이놈이 왜 여기 누워있어? 살아있습니다. 속히 찾아내야 하옵니다. 황태제가 살아있단 말이냐? 분명 시신의 주인은 황간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죄를 뒤집어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네? 살았습니다, 만호장님! 하면 황태제 지금 어디 있다는 게야? 남들은 목숨 걸고 싸우는데 지 한 몸 살겠다고. 이곳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제 전하! 대간장군! 나는 대원제국의 황태제니라. 설마 그놈이? 대체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이런 꼴로 숨어 계시다니요. 어찌되었든 하늘이 도왔습니다. 하마터면 큰 변고를 당하실 뻔한 싸움도 전하. 살려주시오, 백안장군. 나를 죽이지 마시오. 아니, 나는 어제 죽었다고 치고 이대로 그냥 보내주시오, 장군. 그 백안 장군도 연철 대승상의 명령을 어기지 못해서 이러고 있는 건 내 다 알고 있어. 허나 장군께서 내게 이리 하실 수 없소이다. 내 아바마마이신 선왕폐하께 입은 은혜를 생각한다면. 태제 전하,
나 이대로 죽고 싶지 않소. 제발, 제발 날 좀 보내주시오, 장군. 그만 눈물을 그치십시오. 어면, 나를 살려주시는데요. 절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분이 천하의 아버님이신 선왕폐하시옵니다. 내가 어찌 그분의 은혜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장군, 살아계신 것을 아무도 몰라야 합니다. 우선 이 지주에 들어가 계십시오. 고맙소, 고맙소. 내 이 은공을 절대로 잊지 않겠소. 고맙소, 고맙소, 고맙소. 고맙소, 고맙소. 장시양이 숨어있을 거처를 마련해올 것이오. 내 죽은 듯이 거기서 살겠소. 천지 신명께 맹세하겠소. 세상이 아주 흉흉하옵니다. 부디 그곳에서 변신시옵소서. 물러가십시오. 백안 장군이시오? 주상 전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고하라. 끝내 황태자가 죽었느냐? 전하, 그것이... 전하셨소! 어젯밤 화정놈들한테 무참히 도륙을 당하셨소이다. 나오시오. 뭐야? 빨리 나오라고. 잠깐만, 왜 이러는 것이냐? 안 돼, 나 나가면 안 돼, 안 돼. 난 황태자의 죽음이 고려의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소. 어찌 생각하시든 고려의 산천을 다 갈아엎어도 씻을 수 없는 불충을 저질렀소이다. 전하, 황태자의 시신은 가짜이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시신은 황태자를 모시던 환관의 것이옵니다. 진짜 황태자는 살아있사옵니다. 이놈!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게냐? 녹화라 이놈아! 지명아! 아니, 이놈은 누군데 이리 이끌고 가느냐? 원나라 황태자입니다. 승량이. 니놈 이름이 승량이로구나. 전하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연부상님. 그래, 승량아. 수고 많았다. 대체 전하 내가 매시고 갈 테니. 넌 여기 있거라. 따라오십시오. 어디로? 황태자의 얼굴을 내가 알고 있다. 만약에 이 시신이 황태자가 아니라면 너희들은 모두 죽어서야 이 고려 땅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제아무리 고려의 국왕이라 해도 귀하신 옥처에 함부로 손을 대는 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신을 확인하고 나면 누가 용서를 빌어야 되는지 알게 되겠지.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었나 정말. 놈들이 쏜 불화살에 시신이 불타버렸어. 이래도 알아보시겠어? 전하! 찾았습니다! 이자가 원나라 황태자입니다. 백안 장군,
대사전아! 대사전아! 이게 어찌된 일이옵니까? 살아계셨사옵니까? 소신들은 전하께서 돌아가신 줄만 알고! 하늘이 도우셨사옵니다, 전하! 못 들었느냐? 어서 전하를 메시거라! 예! 네! 세잔지 네잔지 가서 전해라. 어린 백성들을 공녀의 환관으로 끌고 가 왕이 될 바엔 차라리 말똥을 주워먹고 사는 게 낫다고. 전하? 저자가 감찰호사가 아니라 주상전하였다니. 미치겠네 정말. 신 시명왕 왕고가 태제전하께 문의여쭈옵나이다. 문의여쭈옵나 태제전하. 궁궐이 아담하니 참 좋소이다. 고려를 방문하신 감회가 어떠시옵니까? 생김새며 사는 모습이 우리 원나라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소. 원나라와 고려는 형제의 예를 맺은 나라가 아니옵니까? 이참에 고려의 국호를 아예 원으로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싶소. 뭐 그리 된다면 뭐 고려의 백성들도 훨씬 살기 편해질 것이고. 주도하는 말씀이시오. 고려는 고려, 원나라는 원나라. 피가 다르고 날 어찌 같은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응하시오. 감히 태제전하께 언성을 높이다니. 아직 정식으로 태제전하께 문으로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어서 들어가 예부터 올리십시오. 오늘 밤 당장 황태자의 거수에 배치하라. 예, 전하. 대체 어찌 된 일이오? 태자 전하께서 어째서 멀쩡히 서 있느냐 말이오? 눈치를 채고 미리 피해버렸습니다. 참으로 답답하시오. 연초 대승상께서 이 일을 하시면 대체 어찌 하시려는 게요? 최종 유배지가 대청도입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인솔할 것이니 기회는 충분합니다. 일단 섬에 들어가면 남살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오. 그 또한 서두를 것이 없습니다. 이번 일로 태제 전하께서 백안장군을 철석같이 믿게 됐으니 일이 한결 쉬워졌습니다. 같은 실수를 절대 두 번은 하지 마셔야 할겁니다. 심려치 마십시오. 이번엔 반드시 이 백안이 직접 발을 걷어붙이고 태제 전하의 목숨을 끊어낼 것입니다. 백안장군! 어서 궁으로 돌아가 보시오. 큰일 났습니다. 큰일이라니! 이놈들 감히 네 앞을 막느냐! 아무도 드리지 말라는 전하의 엄명이시옵니다. 저 안에 태제 전하가 계시다. 감히 태제 전하를 감금하는 것이냐? 전하의 명령이 있기 전엔 한 발자국도 안으로 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놈들이... 장시장! 물 좀 가져오시오! 자... 찾아계셨사옵니까? 이곳에 원나라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얼른 드시던 떡이나 자셔요. 이게 다 그 승량이놈 때문이야. 승량이라면? 아! 오다가 이리 때라도 만나셨사옵니까? 그럼 날 찾아내지 말았어도. 찾아내다니요?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놈.